못해. 오, 제목이 멋있네요. 자, 문자 오늘 개편 또 둘째 날이라고 많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4480님이 내일 학교에서 체력장이에요. 저 저질 체력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준 DJ가 응원 꼭 해주세요 하셨네요. 야, 이거 응원이 필요하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체력과 체력장 같은 거는 좀 많이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보는 거 보면 몸 막 등치 크고 막 힘 잘 쓰는 애들이 체력장에서 점수가 좋게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치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전 항상 푸시업이나 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50개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3등급, 4등급 나오고요. 억울하다고요. 화이팅! 그리고 또 응원 필요한 문자들이 많이 왔네요. 2284 내일 친구가 예술고등학교 면접을 보러 가요. 복명중 마유민 화이팅 하셨네요. 마유민 씨 이름도 특이하고 기억이 남네요.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도 예고 들어가려고 시험을 본 적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 있었어요. 대학교, 고등학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실업계든 뭐 인문계든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또 진학을 하려고 저도 많이 면접을 봤는데 전 한 번에 또 붙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술은 예술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술고등학교 가는 거니까 잘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1028 외고 준비생입니다. 매일 밀려오는 잠을 뮤지카이 생각하면서 참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꿈이 있는 이유는 이루어지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꿈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고 이루어질 거니까 힘내시고요. 외고 또 어렵기도 하겠지만 화이팅. 그리고 5697 고3만 힘든 게 아니라 편입생도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편입생들도 위로해주세요. 용철 하시면 용철씨가 보내주셨네요. 네, 용철씨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고3 수능 보시는 분들도 힘내시라고 항상 고3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물론 편입생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네, 용철씨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시면서 힘내세요. 여보세요. 힘내시죠. 화이팅입니다. 용수철처럼. 뜻이 좋은데 용수철. 그리고요 6992님은 힐끝보다 마주친 선배의 눈빛 우리 사랑이 시작됐어. 우리 사랑의 시작이 됐어요. 곧 사내연애 시작하겠죠 하셨네요. 사랑의 눈빛이 또 통했군요. 축하합니다. 부럽다. 그리고 4480 했잖아요. 그리고 7151 형 안녕하세요. 형의 라디오는 중독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지 않고 자면 기분이 묘해요 하셨네요. 묘하죠잉. 제 목소리가 좀 묘해요. 그리고 8231 김봉자 씨네요. 네, 김봉남 씨가 생각나. 안드레김 선생님. 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부대찌개 먹고 왔어요. 헤어진 길 골목에서 폭죽도 터뜨려주고 왔어요.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생일은 점점 잔잔하게 보내게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생일이 뭐 20대나 뭐 20살, 19살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뭐 초등학교 때도 밝게 하잖아요. 뭐 재밌게 하고 크게 하고 싶고 이런데 점점 나이가 조금 한 살 한 살 올라갈수록 좀 조용하게 함께 하고 싶고 좀 혼자 있고 싶고 이런 시간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생일 때도 그렇고. 저도 그러네요. 23살인데 벌써. 자, 신청곡 듣고 올까요? 9537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럼블피쉬의 내 사랑 내 곁에. 욕심만 그 많은 미련에
정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꼭 준비했습니다. 6669. 형준 DJ도 살아남고 저도 회사에서 살아남고 최재훈의 고마워요 듣고 싶어요. 일하러 가야 해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제가 신청한 곡이 나올 것 같아서 못 내리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끝곡 이 곡 준비했습니다. 꼭 개편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최재훈의 고마워요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이 있기에 할 수 있는 말. 안녕.